아무 준비 없이 또 리뷰 하나 들어갑니다. 어, 30주년 한정판이 주문이 배달돼서 와서 받침대를 좀 촌스럽긴 하지만 판을 돌리면서 그래도 뒷모습도 보이고 이거 쓰게 되네요. 색감이나 이런 거 진짜 잘 나왔어요. 야, 국내 애니 컬렉션 피규어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닐까요? 요 최근에 이제 웹툰 캐릭터들이 퀄리티들이 좋아지고 있으면서 예전에 우리 이 정도의 완구는 햄버거 토이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컬렉션 피규어 정도의 느낌이 쫙 나고 있습니다. 진짜 잘 나온다. 네, 이건 진짜 잘 나온다. 딱 어디 케이스에 딱 넣거나 장식장에 넣으면 정말 폼날 것 같아요. 오공 형님도 잘 나와. 진짜 잘 나왔네요. 야, 진짜 우리 어릴 적이야 이거 최고의 애니메이션인데 방영률이 거의 이게 40%가 그때 넘었으니까 토이저러스 한정 노메크에서 만든 나라라 슈퍼보드. 자, 허영만 선생님의 애니메이션 작품 원작이었죠. 우리 오공 형님은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아까 보니까 배송되면서 꼬리가 살짝 빠진 겸 부러졌어요. 그래서 순간 접착제로 순접으로 다시 붙였거든요. 이게 꼬리가 워낙 가늘고 단독으로 떨어져 있어서 검사해 보니까 꼬리가 뭐 부러지거나 빠져서 안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무거나 집에서 쓰시는 순접 같은 거 있으면 살짝 고정 자리 잘 찾아서 바르고선 딱 하나만 산다면 야, 손오공과 저팔계 오 고민돼요. 그래도 아무래도 손오공을 사겠죠. 이상 간단한 리뷰 나라라 슈퍼보드 피규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